이번 시간에는 V-Day Blend MTL이라는 재질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라이트를 하나 세팅하겠습니다. 그냥 스탠다드 라이트에서요. 타겟 스팟을 짜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설치하시고요. 카메라가 보는 각도에서 스팟 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주죠. 자, 그림자는 ON 시키시고요. V-Day 섀도우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재질 편집 하시고요. 바닥에는 V-Day MTL로 기본적인 재질을 그냥 적용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재질에는 V-Day Blend MTL을 쓰는데요. Blend MTL은 V-Day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재질들을 블렌딩하는 겁니다. 즉, 섞어주는 건데요. 자동차의 표면 재질이나 사람의 피부 같이 어떤 복합적인 재질들을 만들고자 할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요. 자동차의 골격이 있겠죠? 이렇게. 자동차의 골격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자동차의 골격은 보통 뭐, 쇠나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전해질 같은 어떤 특수한 도료를 칠합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부식 방지용 또 어떤 페인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또이두 가지를 또 어떤 그 녹색 뭐랄까요? 산화라고 할까요? 이두 가지 또 산화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특수한 페인트를 또 칠하고요. 그다음에 광택을 내기 위해서 광택용 또 페인트를 또 칠합니다.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어떤 재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쇠나 알루미늄 즉 골격 같은 게 바로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골격 바로 위에다가 산화나 뭐 어떤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료, 그게 바로 코트입니다. 코트. 그다음에 코트 위에 다시 코트 1번이죠. 코트 1번 위에 다시 부식 방지용 어떤 페인트를 칠하게 되고요. 그 위에 다시 3번을 칠하게 되고, 그 위에 다시 4번을 칠하게 됩니다. 즉, 베이스가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고요. 그 위에 2번 존재하고, 그 위에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 CAD나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과 같습니다. 베이스가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 위쪽에 1번 존재,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존재 블렌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블렌드 어마운트라고 되는데요. 이거는 이 베이스와 코트 1번, 코트 2번, 코트 3번들을 각각 어느 정도로 섞을 것인가 그걸 나타냅니다. 이게 연한 회색으로 되는데 이 중간이죠. 중간이라는 얘기는 베이스와 코트 1번을 중간으로 섞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중간 단계로 섞어준다는 얘기고 코트 2번도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코트 1번과 코트 2번을 또다시 중간으로 섞는다. 그를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베이스